안녕하세요, 황우입니다. 오늘 삼촌이 라면이 갑자기 드시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특명을 받았어요. 갑자기 김치하고 알타리를 담그다가 이 여사가 너가 혀 라면을 끓이게 됐습니다. 참고로 제가 라면을 잘 못 끓이거든요. 기복이표 라면을 보시게 되실 겁니다. 일단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게 네? 우리 오이 짜잔. 아까 삼촌 하나 샀어도 진짜 맛있어. 다이어트 오늘 점심 오늘 아침인가요? 점심인가요? 이 여사 아마 다이어트 하나요 오늘부터? 개드?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. 이 정도면 됐어. 그죠? 왜? 뭐죠? 감자예요, 감자. 토론은 물을 좋아해가지고 먹을래. 살찌니까. 아, 물 너무 많아, 어떡해? 또 황당해. 왜래? 삼촌은 좋아해 주실 거야. 아. 내가 끓인 거. 싱겁게 먹는 거. 따라 물을. 따라라고? 너무 많아. 이게 딱 그릇으로 뒤에서 먹게. 유정란 우리 코코가 나온 거예요. 삼촌, 응? 내가 라면 끓였어. 조금만 좀 앉아. 몸이. 어때? 기복이표 라면이야. 아, 맛있다. 맛있지? 이 라면을 먹어야 돼. 이게 큰 부분은. 아, 맛있다. 나 밥떡만 넣어라. 아니, 괜찮아. 아, 밥떡 먹어야 돼. 살 거야. 아니, 이 정도는 먹어야 돼. 김치가 맛있는데 맵네. 숟가락 하나만 주세요. 김치 때문에 먹는다 진짜 내가. 다이어트는 물 건너갔어. 응? 나물에다가 밥까지 말아먹을 걸 그랬어. 라면 먹방 끝! 김치가 살짝 녹아.